네, 바로 이분이시네요. 다들 이분의 뒤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시나요? 잘록한 허리부터 볼륨 있는 엉덩이까지 피부 탄력이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중년 뒤태 미녀를 찾아왔는데 혹시 뒤태 미녀 박명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운동하는 거 보니까 뒷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나이가 지금 가늠이 안 됐거든요. 네네. 아, 실례되지만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50, 한국 나이로 52이죠. 네. 70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중년이세요. 글쎄, 나 아주 젊은 분인 줄 알았더니. 다들 의심하실까봐 신분증 확인 들어갑니다. 확실하네요, 역시. 자, 보이시죠? 뚜렷하게 나와 있는 70. 와. 중년에게 나이살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은 인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탄탄함만 있습니다. 내 층임에 허리 둘레도 재봤거든요. 숫자 가리키는 거 보이시나요? 무려 24인치! 와.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예전에도 원래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어요, 원래? 저도 아기를 지금 큰애가 24살이고 작은애가 20살인데 출산하고 나면 여자분들이 거의 살이 찌잖아요. 저도 둘째 낳고는 68kg까지 나왔었어요. 진짜요? 사실 지금은 예전 결혼 전보다는 몸이 더 좋아요. 처녀 때부터 더 네네네.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 네네네. 그때는 그냥 뭐 말랐다 이런 정도였지 지금처럼 뭐 힙이 업됐다, 팔뚝이 뭐 탄력 있다 이런 소리는 사실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탄력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과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처음부터 탄력 있는 몸매는 아니었다고 해요. 출산 후 체중이 무려 18kg이나 불어난 적도 있었다는데 지금의 탄탄한 몸매를 갖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아우. 저 핑크색 레깅스 아무나 못 입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잘못 입으면 고무장 갑들. 맞아. 다른 사람 비해서 많이 고도비만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버거웠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었어요. 무겁고. 그때는 그냥 먹는 것만 무작정 줄였어요. 먹는 것만 줄이다 보니까 탄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육이 생기면서 팔이라든가 그다음에 엉덩이, 하체, 특히 하체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하체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바뀌는 거를 제가 느꼈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진 걸 온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는 걸 막는 방법을 바로 근육 운동에서 찾으신 거죠.